의사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쌍방향이라는 상황을 인식하시고 내가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겐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인데요. 여러분이 최근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그 중에 한 개 사례를 가지고 재밌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다, 주변에 꼭 이런 사람 한 명씩 있다, 이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형팸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. 이분의 내용이 어떤 성과를 보이고 계신지 한번 사연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고민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. 회사에서 만난 최악의 유형 한 가지를 보고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고민 상담 드립니다. 벌써 시작부터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. 최악의 유형이라고 합니다. 네, 직장에 비슷한 유형의 직원이 있습니다. 크게 다섯 가지의 케이스를 들어오셨어요. 첫 번째, 작은 일을 맡을 경우에 정말 뭐 대단하지 않은 일이겠죠. 그 일을 맡을 경우 이렇게 얘기하신대요. 지금 너무 바쁘다, 힘들다, 세상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시나 봐. 싫다, 하기 싫다.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 하기 싫더라고 일하시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나요? 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. 그리고 최대한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일부러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막 작은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안 맡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시나 봐요. 두 번째, 난이도가 있는 일을 맡을 경우, 우리가 뭐 그래 그런 일을 하기 싫으면 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죠. 자,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, 어렵다, 힘든 상황을 어필한다고 합니다. 뭐 또 무능하면 그럴 수 있어요.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일하기도 싫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이렇게 큰 일을 맡기면 그럴 수 있겠죠. 자,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. 어떤 일을 해도 실수가 잦아서 주변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. 보통 일하기 쉽고 일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주변 사람도 고생하죠. 네 번째는요, 본인이 업무 역량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, 그리고 언제나 미안하다고 한대요. 근데 개선 안 하겠지 뭐, 뻔해 뻔해, 개선 안 해,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, 입만 터는 거야 그냥. 다섯 번째는요, 시간 여유가 있어서 틈틈이 쇼핑을 하는데,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정말. 오 진짜 갑입니다요. 이런 분이 있어요. 네, 정말 쉬운 서류 업무들을 맡으면, 그러니까 뭐 행정 간단한 행정 정리겠죠, 그런 걸 맡기면 이걸 제가 해야 되나요? 예전에 누가 했던데? 저 이제 다른 거 준비해야 되는데요? 핑계대면서 최대한 미룬대요. 저런 사람 때문에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동료들, 그리고 직원의 실수를 처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중간관리자 힘들어합니다.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람이 팀의 피해를 덜 주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네, 정말 그 좋은 고민이시고요. 지금 이분이 팀장님이신가 봐요. 팀장님으로서 정말 답답하시고 어려울 만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뭐 이 정도까지,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탑티어야. 정말? 이거는 진짜 대단한 문제죠. 지금 이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? 제가 보기에 이분은요, 그냥 일이 하기 싫어, 일도 하기 싫고, 아마 일을 막 뭔가 큰 일을 맡고 싶지도 않고, 회사에서의 일을 뭐 대단히 의미 자체를 안 두시는 분이에요. 그리고 자기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뭐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고, 쉽게 말해 직장 생활에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그냥 월급 루팡, 전형적인 월급 루팡이라고 할 수 있죠.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 인사해보고 또 지금은 대표로서 뽑고 가르쳐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, 일단 태도가 안 된 사람은 같이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제가 일단 동료로서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, 사실 이건 너무 명확해서 제가 참 솔루션 드리기가 좀 쉬운데, 동료로서는 이런 분하고 그냥 일을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아예 어떤 일도 겹치지 않는 게 좋아요. 뭐 할 수만 있다면 이분과 멀리 떨어질수록 여러분 직장 생활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고, 혹여나 이분과 이런 분과 같이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일을 하시고 이분에게 요 정도까지만 해주세요. 그러니까
안 해도 될 만한, 그러니까 이분이 좀 놓쳐도 상관없는 그런 일 정도를 그냥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그냥 하시는 게 생산성이 훨씬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이분의 팀장님이라면 사실 이거는 어니스트 스피킹 하셔야 돼요. 아주 솔직하게 팀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자면 딱 하나, 그냥 태도만 지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은 이 사람이래요. 지금 이 인간은 일을 할 기본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. 근데 이런 사람한테 무슨 뭐 아무리 업무를 지시를 잘해도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그 태도,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,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, 어떤 목표도 없다,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한테 보고해라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직속 팀장이라면 그거 요구할 수 있거든요. 지금 막 바쁘다 그러잖아, 막 힘들다, 뭐가 힘드냐 구체적으로. 그러면 막 힘든 거 막 어쩌고 막 얘기하겠죠. 그러면 너 같은 힘든 사람이 여기 누가 없나 한번 봐라. 이게 정확히 얘기해줘요. 주변 사람들 계속 직면시켜줘야 돼요.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주는 게 좋죠. 뭐 그거 이외에 먼저 충격요법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. 저는 이런 경우에 주변 360도 평가를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제가 조사를 따로 해서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. 이메일로 다 이 사람의 장단점, 이게 너무 이 사람만 타겟팅하는 것 같으면 전체에 대해서, 우리 구성원들 있잖아요, 그 같이 일하는 팀원들, 그 멤버들에게 강점과 약점 혹은 장점과 단점을 편하게 기술해 주세요 라고 이메일을 쭉 뿌리고 그걸 수거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도 피드백을 잘해줄 수 있겠지만 이분한테는 꼭 이 사람들,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리얼한 이야기로, 리얼한 표현으로 전달해 줬어요. 물론 그때 뭐 보통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.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. 이런 이분이 대체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진단했으면 좋겠다,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바꿀지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그것조차도 되게 막 엄한 거 할 거예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아예 그냥 일을 시키지 마시고 이 태도의 전환만 확실하게 될 때까지 좀 이렇게 밀착 관리를 하시고,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이거는 인사팀이나 뭐 또는 업무에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라도 이분에게 그냥 일을 안 맡기시는 게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예요. 다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고 저것도 어렵다,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냐, 어떤 걸 하면 잘할 수 있겠는지를 갖고 와라. 이거를 뭐 반나절이면 반나절, 하루하루 시간을 주고 적어오게 했어요. 그 중에 회사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체크를 해서 요거를 그럼 언제까지 해올 수 있겠냐,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뭔가 업무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한 거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추궁을 할 수 있죠. 하기로 한 거 왜 안 했냐, 누구시 때문에 전체 업무가 지금 밀렸고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냐 모르냐,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것. 먼저 태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교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업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짜주시고 그 캐파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올바른 팀장으로서의 리더십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동료분들은 어차피 이분을 못 바꿉니다. 동료분들은 그냥 피하세요. 그냥 같이 일하지 마세요. 그리고 팀장님께 저 사람하고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따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부탁을 하시는 게, 간곡한 부탁을 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.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의사소통은 쌍방향이에요. 의사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쌍방향이라는 상황을 인식하시고 내가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겐 소통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라는 관점을 하나 소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수요일인데요, 파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영이었습니다.